네,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면 사실 오형식 문장이 어렵습니다. 오형식 문장, 이렇게 주어와 동사, 그 외에 목적어랑 보호를 갖는 이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 문제 일단 동사. 자, 우리가 문장을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나누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미국 원래 영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영어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 일본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오형식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을 나누는 건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종류를 다섯 가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 다섯 가지, 문장 형식 다섯 가지, 이게 같은 게 되는 게 동사에 따라 문장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동사야.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자동사. 그 다음에 동사 만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요.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보호를 필요하는 동사. 설명이 불충분하면 보호가 필요한데 보충해주는 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또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리는 거죠. 구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 동사 있어야 돼요. 명령문엔 주어를 생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불러요. 자, 그녀를 불러요. 자, 근데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죠? 그냥 이리 와라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개념 말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인 거죠. 그녀가 체스의 여왕이다. 그래서 콜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건지,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보충해주는 말, 즉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호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형식을 갖는 이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 타동사, 즉 오형식 동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일반적인 그냥 동사, 오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있고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있어요. 보다, 듣고, observe, 관찰하고,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 어떤 걸 인지하는. 감각이랑 지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각, 뭐가 뭐뭐 하다라는 거를, 뭐뭐 하는 거를 자, 지각,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 사역은 우리말로 사역한다 그러죠. 시키는 거죠. have, 과거형을 쓰였네요. 원형, have, make, let과 같은 이 동사 세 가지를 우리는 사역동사, 뭐뭐가 뭐뭐하게 시키다, 이제는 뭐뭐가 뭐뭐하는 걸 당하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사역동사를 쓰는데 이렇게 세 가지 동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 동사, 지각 동사, 사역 동사가 오형식을 쓰인다. 다시 말 같은 얘기가 뭐죠?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make가 있고 여기도 make가 있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사역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 동사 파트에서 꼭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이 형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 종류는 어떤 건지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가 품사 중에 목적격 보호로 쓰이고요. 투부정사 쓰입니다. 그리고 투가 빠진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즉 분사가 보호로 쓰여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분사.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시면 she appointed, 그녀가 임명한 거죠. 임명해서 그를 의장으로. 자, 그래서 appoint는 일반 동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가 chairman, 명사가 보호로 쓰였네요. 또 maybe makes me happy, 내가 행복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얘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고 보호는 형용사, happy란 형용사 쓰였죠. 또 want 일반 동사고 내가 원했어, 그녀가 to visit my office,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이때는 일반 동사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의 보호 형태. 그 다음에 두 가지 지각동사 보시면 내가 건너는 거고요. crossing,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을 강조해서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보호로 원형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 또 사역동사 뒤에 여기는 원형부정사 쓰였네요. 자, 원형부정사가 쓰인. 자, 이렇게 목적 보호 형태는 명사 종류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5형식의 목적의 보호. 자, 그래서 5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랑 보호까지 있는 걸 5형식이라고 하죠. 자, 자, 5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다 갖춘 문장. 자. 자, 5형식 문장 한번 더 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야. 자, 불완전 동사는 뭐가 필요하고 완전 불완전은 불완전 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해? 타동사는 목적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고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게 설명이야. 보세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 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 오케이, 불완전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묶어져서 뭐가 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야. 우리는 불렀다. 뭔 소리야? 부른다죠, 부른다. 뭐를?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부른다. 그녀를 체스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야. 누가 체스의 여왕이야? 우리야, 그녀야?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명사. 명사는 뭐 주어, 목적, 보호 다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가 돼요.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도 돼요.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냐면 별표 세 개 이런 거를 우리는 준동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원형부정사 투에서 투부정사에서 투를 빠진 부정사가 원형부정사야. 투부정사 투 원형이 있는데 투부정사인데 여기에서 투를 빼고 원형만 쓴 걸 우리는 원형부정사라 해요. 분사도 보호가 돼요. 봅시다. 자, 그녀는 어포인트가 뭐냐? 동사로 임명하다야. 그가 의장인 거지. 이런 관계야. 또 내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호는 이꼴의 관계야. 같은 관계야. 목적어가 보호다. 이런 관계야. 그게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가 의장 chairman이고 내가 행복한 거고. 됐죠? 자,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쓰이는 경우가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그는 이때 head가 무슨 동사냐면 가지다가 아니라 무슨 동사라 그래? 사역동사라 그러지. 또 saw 같은 보았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 들어봤지? 그렇지.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지. to를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 나는 원했어. 그녀가 방문하는 걸 원했어. 그러면 투부정사 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써요. 어디에? 목적격 보호에. 다시. 나는 원했다. 그녀가 방문하기를. 근데 이렇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오면 to를 뺀다고. 그래서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게 하다? 또 무슨 뜻이니? 시키다 이런 뜻이지. 하게 하다 시키다. 그래서 그가 시켰어. 내가 클린. 닦도록 시킨 거지. 청소하라고. 그는 보았어. 내가 뭐 하는 걸 보았어? 크로스. 그렇지. 건너는 걸 본 거지. 크로스 로드. 길 건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지각 사역 동사는 원형 부정사 쓴다. 그다음에 이렇게 현재 분사 쓸 수도 있어. 크로스는 건너는 거야. 크로싱은 뭐 하는 걸까? 건너는 중. 그렇지. 건너는 중. 건너는 중인 걸 본 거지.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지. 현재 분사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는 이꼴 같은 관계 이렇게. 그가 엑스퍼트가 뭐지? 무슨 문가? 전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간주하다 여기다. consider him an expert. 그를 전문가로 이런 뜻이야. 또 주어 동사의 관계야. 왕별. 여기는 A라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원했어. 그가 방문하는 거지. 즉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야. 이렇게. 같거나 주어 동사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오형식 목적격 보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얘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쓰이는 오형식에서 이 목적격 보호가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류가 어떤 게 있냐. 품사로 명사가 되고요. 형용사도 목적 보호로 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준동사들이 목적격 보호로 쓰였을 때 이제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준동사란 투부정사,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자 보호로 쓰인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일반적으로 명사형사,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에서 가장 목적의 상태를 나타낼 때 나는 믿는다, 그가 학자라고, 어떤 학자? great scholar, 위대한 학자라고, 또 one of my classmates called me a fool, 내 친구들이 나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래서 명사, 또 명사가 보호로 쓰였어요. 목적어의 상태예요. sad movie makes me gloomy, 슬픈 영화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얘는 형용사네요. 이렇게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 형용사가 보호로 쓰인 경우이고요. 자, 문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투부정사가 보호가 될 수 있다. 어떨 때 뭐 tell, allow 등등 동사들이 목적 보호에 동작이 필요한, 그러니까 상태일 때 주로 명사형사 쓰고요. 오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의 동작이 필요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보호로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다. 투부정사 원칙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많이 나온 동사가 cause라든지 enable이라든지 이런 동사, 또 allow도 나오죠. 시험에 또 force란 동사, 또 encourage와 같은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 쓰는 걸 아느냐라는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자 목적어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보호로 쓰이면 준동사 일종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했어, 그가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라고. 목적어지만, 동사의 목적어지만 두 개의 관계가 주어 동사라서 마치 주어처럼 마치 동사처럼 해석한다. clerk, 점원이 told me to use, 내가 사용하라고 말한 거지. a credit card. 또 선생님이 도왔죠. 내가 기억하는 걸 도운 거죠. 그 단어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들을 주어처럼. 주어처럼. 그리고 여기 쓰인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들을 동사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원형부정사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일반적인데 원형부정사 쓰이는 경우는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격동사일 때입니다. 준사격동사 이런 거 원래 책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5분 후에 정리하겠지만 자 이렇게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지각동사, 시키다의 사격동사 이렇게. 또 역시 목적어와 보호는 역시 주어동사의 관계입니다. 보호가 원형부정사와도 얘는 역시 주어동사의 관계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보았어요. 의심되는 남자, 용의자죠.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고 그가 짓는 걸 시킨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주어처럼 짓는다, 나의 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재 분사는 똑같이 원형부정사처럼 똑같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목적어랑 현재부터 쓰였을 때 이 보호가 이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보호하다 이렇게, 여기서처럼 내가 짓는다처럼 그 남자가 스크리밍, 소리 지르고 있는 거를 들은 거죠. 나는 들었다, 그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또 로이가 킵, 내가 기다리게 한 거죠.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데, 자 그럼 현재분사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진행을 강조할 때 원형부정사 써도 되지만 자 현재분사를 쓰는 이유는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참고로 사역동사는 목적보호로 현재분사 사용 불가라고 입시영어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진행을 강조한다 라고 사역동사 일단 현재분사는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 원형부정사 현재분사가 보호로 오는 경우는 둘 다 능동인데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보로 이렇게 되고 과거 분사는 보호가 과거 분사는 지각동 사역동사 뭐 킵 리버 같은 동사이고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주어동사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수동의 관계죠. 집이 지어지고 천정이 칠해지고 이렇게 수동의 관계일 때는 목적격 보호를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자, 봅시다. 자, 오형식의 지각동사. 지각동사, 감각동사 나중에 따로 정리하고요. 갑니다. 오형식의 목적 보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니다.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해요. 그때는 얘가 이제 보호가 되는 거, 보호에. 근데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고? 투부정사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다시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면 그게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보호자리에 그 동작,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때 동작을 나타내는 형태를 투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란 얘기야. 이해됐죠? 자, 동작일 때 그리고 상태일 때 뭐를 써요? 상태일 때는 명사나 형용사 분사를 쓰고요. 상태일 때는 명사 형용사, 동작일 때는 투부정사가 원칙인데 지각동사라는 게 있죠. 사람의 인지 내지는 감각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으면 즉 이런 동사들 보다, 듣다, 느끼다, 눈치채다, 알아차리다, 뭐 목격하다 등등의 이런 사람의 인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예외적으로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대신 뭐를 쓴다?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쓴다는 얘기야. 어떨 때? 능동일 때. 뭐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어가 한다, 그럼 능동. 목적어가 당한다, 그럼 수동. 일때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예외야. 그러니까 목적어 뒤에 보호가 동작은 투부정 쓰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지각동사일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참고로 이 원형부정사가 뭐냐? 원형부정사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자리. 그렇잖아. 원래 목적 보호 자리는 투부정사에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투를 생략한 부정사란 의미라고. 형태는 당연히 동사원형하고 똑같아요. 투부정사에 투 빼면 동사원형이잖아. 그게. 그지? 그런데 왜 이름을 원형부정사라 일부러 동사원형이 안 하고 원형부정사로 하냐면 원래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예외적으로 투를 뺀 원형부정사였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원형부정사란 말을 쓴다는 얘기야. 됐지? 형태는 동사원형하고 당연히 똑같지. 그래서 예를 봅시다. 첫 번째, 자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어떤지 보세요.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는 주어동사의 관계예요.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목적어가 여기가 고쳤는데 왜 안 고쳤냐 이거? 이상하다? 왜 고쳤는데 아까?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이죠. 아니면 뭐야?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동사의 관계인 거야.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어동사의 관계다. 즉,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능동일 때가 있고 수동일 때 뭐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자, 능동일 때는 목적격 보호가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 쓴다. 현재 분사 쓰는 이유는 왜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목적 보호를 하는 능동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짓는다. He, she saw me. 그녀는 보았어. 내가 빌딩은 뭐 하는 거? 짓고 있는 거. 그렇지. 본 거지. 그래서 내가 집을 짓다, 짓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 쓸 때는 진행을 강조할 때 쓴다. 과거분사는 언제 쓰느냐? PP, past participle. 과거분사는 PP라고 쓰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당하는 것. 즉, 수동일 때. 즉, 집은 지니, 지어 지니. 오케이. 그래서 built.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관계라서 능동과 수동을 따져서 보호를 결정하는데 내가 짓는다, 내가 짓고 있다, 능동. 집이 지어진다, 수동. 이렇게 구분해서 원형 부정사, 현재분사 혹은 과거분사를 보호로 쓴다는 얘기지. 네, 이번에는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부정사가 뭐냐면, 자, 투부정사를 사용할 자리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투부정사 사용할 자리에 투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을 사용하는 부정사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사용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자,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격 보호, 오형식이죠. 투부정사, 동사가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면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 원칙인데 그 오형식 동사가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고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쓰이면 예외적으로 투를 생략을 하고 투를 빼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나머지 동사 원형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 부정사를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태는 원형 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같아요. 같은데 동사 원형인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투 부정사 쓰지만 예외적으로 투를 뺀 형태를 쓰는 것, 즉 동사 원형만 쓴 것, 이거를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지각 동사,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는 게 바로 원형 부정사입니다. 네. 첫 번째,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보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지각동사가 있는 오형식. 그러니까 지각동사, 하역동사라는 말을 썼다는 자체는 이미 오형식이란 얘기예요. 즉,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목적격 보호 자리는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여기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일반 동사는. 그런데 지각동사일 때는 투부정사 쓰는 게 아니라 투를 빼고 원형부정사를 쓰는 거죠. 자, 예문을 보시면 I saw, 나는 보았어요. 그들이 swim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자, 이렇게 to swim이 아니라 원형부정사를 쓴다. 또 Did you hear him sing a song? 자, 너는 들었니? 그가 노래하는 걸 들었니? 자, 목적어 힘이고 목적보호가 sing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 부정사 썼다. 역시 써와 마찬가지로 지각동사라서. 또 you must watch. 또 역시 지각동사예요. The sheep sleep and eat. 자고 먹는 거를 지켜보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I felt. 느꼈어요. 집이 어때요? Shake for a second last night. 지난밤에 잠깐 for a second 잠깐 1초 흔들리는 걸 느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능동이에요. 수동이면 당연히 원형 부정사 아니고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동작인데 능동일 때, 이 두 개의 관계가 능동일 때,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한다는 능동의 관계일 때 투 부정사가 아닌 원형 부정사 쓴다. 동사가 보일 때 지각 동사일 때. 네. 자, 다음은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뭐뭘 시킨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가 아닌 사역 동사 쓰였을 때, 사역 동사란 말이 쓰여도 역시 오형식의 의미예요. 자, 목적어와 목적 보호, 목적 보호가 명사 용사가 올 수 있는데 사역 동사 쓰였을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동작을 나타낼 때 투 부정사가 아닌 투를 뺀 원형 부정사만 사용한다. 보세요. I have my brother write a letter. 자, 내 동생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동생이 쓰는 거죠. 역시 이 두 개는 능동의 관계예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는. 그래서 투가 빠진 부정사, 원형 부정사 썼고요. 또 여기도 사역동사, let 사역동사죠. have, make, let. 자, let me know what he said. 나한테 내가 알게 해줘. 뭐를? 그가 말한 것을. 또 he made, 시키다. 내가 clean the room, 방을 청소하게 시켰다. He helped. 자, 보세요. 미국에서는 to를 많이 생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준사역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를? help를.
왜? 여기 to를 이렇게 쓰는데 원래 영국시에서는 미국 영어에서는 to를 많이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to도 해도 되고 do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동사 오형식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때는 원형 부정사 쓴다. to가 없는 to를 생략한 부정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역할 중에 자 목적격 보호입니다. 뭐 시험에도 무지하게 나오고 우리가 영어에서 중요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봅시다. 자, 일단 주어가 주격 보호일 땐 주어, 목적격 보호일 땐 목적어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의 주어다.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 합니다. 문장의 동사의 주어는 주어죠. 준동사의 주어는 뭐다?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되죠. 즉 준동사 동작의 주체. 이렇게 됩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일이면 능동을 쓰죠. 이때는 뭐야? 현재분사 쓰고요. 그죠? 의미상의 주어가 당한 일이면 수동인 거죠. 그러니까 뭘 써요? 과거분사.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일 때 목적어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요 말을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는 주어 동사의 관계. 자, 예를 넥서스 관계. 자, 실질적인 의미상의 관계가 실제로 문장에선 주어 동사 아닌데 목적어랑 보호인데 실질적으로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예요. 즉, 문장이 주어 동사는 he saw예요. 그리고 her가 목적어고 crossing이 보호고 목적어 보호고 기타. 얘는 the street은 분사, crossing이 목적어예요. 아무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쓰인 오형식인데 자 목적격 보호가 뭐가 쓰였어요? 분사 준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목적어와 보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이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하죠. 봅니다. 그녀는 보았다. 그녀를 목적어인데 그녀를로 안 해요. 우리가 해석할 때 그죠? 그는 보았다. 그녀를이 아니라 그녀가 건너는 걸 보았다. 길을. 왜 그녀 목적어인데 그녀를로 안 하고 그녀 가로 하냐면 뒤에 크로싱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해석할 때 어떻게 돼요?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 어때요? She was crossing의 관계라는 거지 의미가. 하나 더. 아, 이걸 난 들었어요. 한 남자가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남자를이라는가 아니고 남자가로 하는 이유는 sing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가 부르고 있다. 뭐 노래를 in the park 공원에서 a man was singing 이런 관계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보호가 분사와 같은 준동사가 쓰이면 주어 동사의 관계다. 네, 현재 분사였고요. 자, 이번에는 과거 분사 쓰인 수동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I didn't see. 난 보지 못했어요. 네가 실망한 거죠. 그죠? disappoint 실망하게 하다. 일반적인 감정 동사는 뭐뭐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 타동사가 많죠. disappoint도 실망하게 하다, 실망시키다예요. 근데 이 뭐야 의미상의 주어인 유가 실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수동인 거예요. 만약에 그 의미상의 주어인 유가 실망시킨 거면 뒤에 목적어겠죠. 네가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이렇게. 목적어 없어요.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실망된 거예요. 즉 실망한 거죠. 그래서 주어동사의 관계고 어떻다. 주어동사의 관계고 이걸 문장으로 하면 you were disappointed 입니다라는 얘기죠. 또 한 번 더. he heard 그냥 들었어요. 이름이 부른 게 아니라 불린 거죠. 그래서 수동. 뭐야, behind 뒤에서 부사죠. 그래서 역시 얘네도 주어 동사 관계. 나 그는 들었다. 이름을 들었다 안 해요. 그의 이름이 들리는 걸 들었다. 됐죠? 왜 이름을로 안 하고 이름이로 한다고요? 뒤에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라서. 네. 그래서 his name was called 이런 관계란 얘기예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보, 목적어와 분사의 의미상의 관계를 한번 몇 가지 예를 정리해 보면 이런 관계란 얘기예요. 보세요. 그는 보았다. 그녀가 건너고 있는 것을. 됐죠? 나는 들었다. 한 남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원했다. 내가 digging 파고 있는 것. 이때 일반 동사기 때문에 원래는 to 부정사 쓰는데 to be는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to be digging 아니면 digging the hole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I didn't see 보지 못했죠? 네가 실망한 거를. 그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문이 닫힌 것을. 그죠? 리브, 도라죠? 문이 닫혀지도록. 닫힌 채로 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를 따져서 이 목적격 보호가 능동지 수동인지는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 목적어가 하는 거면 능동, 현재분사, 목적어가 당하는 거면 과거분사. 이렇게 해서 뭐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복합관계대명사의 종류와 역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 말이 빨라지고 좀 어려워지면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복합관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관계사, 관계되면 관계부사처럼 복합, 에버가 붙은 거예요. 에버, 관계사 뒤에 에버가 붙어서 해석을 뭐뭐 든지로 하는 걸 우리는 복합관계사라고 하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세 가지인 것처럼 똑같이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형용사는 별거 아닙니다. 관계대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역할이 뭐다? 이게 중요하죠. 명사절 역할 혹은 양보. 양보 뭐뭐든지 뭐뭐 하더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우리 한자로 이제 양보라고 합니다. 자리를 양보 이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고 오늘은 이 중에서 복합관계 대명사 그리고 하나 형용사 역할인 것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사람을 의미할 때 자 주격, 목적, 소유격이 있어요. 역시 복합관계대명사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관계대명사가 뭐였어요? 관계, 접속사의 역할하는 대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에버가 붙으면 복합,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에버, 누구든지, 주격, 후 뒤에 에버 붙었죠. 목적격, 훔이나 후를 쓰죠. 훔에버. 소유격 있습니다. Who's ev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 수식하죠. 얘가 바로 복합관계 형용사예요. 별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 이제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우리가 따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아 명사 수식할 수 있겠구나. 그죠? 자 누구든지 누구를 뭐마든지 또 누가 누구의 뭐뭐든지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명사절, 부사절이 다 되는데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 명사절일 때는 any 명사 관계대명사,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관계대명사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쵸? 똑같죠? anyone who, 아니 whom, no matter whom, who, anyone whose 명사, no matter whose 명사. 똑같죠? 자, 그래서 명사절일 때는 any 명사, 사람이니까 원을 쓰는 거죠. 자, who, 부사절일 땐 no matter 관계대명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요게 기본 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물일 때, 주격, 목적격, 이죠? 자, 그래서, whatever, 소유격이 당연히 없죠. 사물이니까, 무엇, 그래서 명사절, 아까 똑같아요. any 명사, that. 그죠? 또, no matter, 관계대명사. 이렇게 쓰면 돼요. 위치해보는 뭐예요? 선택이죠? 사람이든, 선택할 때 쓰는 게 위치해보예요. 어느 것이든, 어느 쪽 사람이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any 명사 that 아니면 no matter 관계대명사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가 보통 띵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대시 우선하잖아요. 대시 우선. 물론 위치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됐습니다. 자, 참고로 뒤에 따로 5분기에 따로 있겠지만 whatever 명사, whichever 명사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복합관계 형용사가 돼요. whatever 명사. 그죠? 무슨 명사든지 이런 식으로 whichever 명사, 어느 명사든지 요거는 복합관계 형용사이고 오늘은 이제 관계대명사를 보는 겁니다. 네. 자 예문을 보시면 이제 항상 예문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문법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냥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문법 문제를 푸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문자를 읽을 때 빨리 정확하게 읽기 위함이 우린 수험생으로서 필요하겠어요. 보세요. Who's ever comes will be welcomed. 자 누가 오든지 주어예요. 주어고 이 주어인 명사절에서 명사 comes가 주어로 쓰였네요. 누가 오든지 됐죠? 그다음 choose whichever부터 끝까지가 목적어네요. 그죠? choose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고 써있죠? 그다음에 여기 whichever는 you like to have의 목적어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해라. 네가 갖고 싶은 어느 쪽이든지를 선택해라. 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have 갔다니까 가지다니까 사물이 낫겠죠.
또 you may read 좋아 읽어도 좋아 what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를 read의 목적어인 명사절 안에서 whatever는 like의 목적어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명사절로 쓰이는데 부사절도 된다. 보세요. 컴마 주어동사 왔죠? 컴마 주어동사 왔죠? 그럼 앞에 있는 쪽이 다 뭐예요? 얘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부사절은 동사 연결해서 해석하다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네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필요하다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whoever calls me 누가 전화하든지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사절로도 쓰인다. 물론 부사절 안에서도 역시 얘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you like의 목적어고요. 얘는 뭐예요? calls의 주어죠. 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자리, 명사절, 그래서 뭐뭐든지죠. 그래서 복합이란 말은 관계대명사 뒤에 ever를 붙인 형태를 말하고 이 ever 때문에 우리가 명사절 뭐뭐든지 양보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로 조사가 붙죠. 뭐뭐든지. 그래서 명사절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복합관계대명사의 종류와 의미를 보실 텐데 일단 예를 기억해 주세요. 복합관계대명사는 any 명사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어떨 때? 명사절일 때. 명사절일 때. 명사절일 때 바꿀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명사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hoever는 사람이죠. 그래서 anyone who 대신할 수 있는 that. 목적격이면 any who 아니면 whom that. whosoever는 anyone whose 이렇게 주격목 소유격이 있고요. 사물일 때는 자 whatever입니다. 그래서 주격 목적격 그래서 anything which that 이렇게 되죠. 사물이니까. 자 what은 소유격이 원래 없죠. 자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할 때 whichever 쓰는데 anyone who that anything which tha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어느 것이든지 선택일 때 사용을 하는 자 잘 안 보이시죠. 네 선택일 때 사용하라는 게 whichever. 그럼 얘와 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이거는 구분이 됩니다. 그죠? whoever, whichever, whoever, 또 whomever, whichever. 자,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또 whatever, whichever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데 풀었으면 뭐 똑같아서 좀 혼돈이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anything, which that 쓰는 게 아니라 whoever, whatever, whichever를 당연히 쓰겠죠. 왜냐면 또 똑같으니까 다 형태가 풀었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대명사. 자, 그래 뒤에 ever가 붙어. 전부 다 해석이 어떻게 된다? 누가 뭐마든지 누구를 뭐마든지 누구의 뭐뭐이든지 ever가 붙어서 그렇죠. whatever 무엇이든지 또 which ever는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명사전에서 복합관계대명사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의문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사절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 명사절이 문장에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호인지. 근데 그 명사절 안에서 자 그 명사 안에서 복합관계대명사의 또 역할은 뭔지. 얘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또 그 명사절 안에서 복합관계대명사도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입니다. 자 문장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 되실 거예요. 보시면 whosoever comes 누가 오든지 will be welcomed 환영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whosoever comes는 주어로 쓰인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명사절 안에서 whoever는 whoever comes의 whoever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시 whoever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고 주어예요. 근데 그 주 명사절이 주어 안에서 whoever는 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밑에 거 whosoever's 얘는 형용사죠. 누구의 말이 소유격이니까 누구의 말이 첫 번째로 오든지 win the prize 그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역시 주어로 쓰인 명사절인데 그 안에서 whosoever는 horse를 꾸미는 소유격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명사절 아 다음에 목적어죠. 다 choose 전치사 to의 목적어네요. 자 to의 목적어 보시면 다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이렇게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죠. 자 그 안에서 이제 whichever, whoever, whoever, whomever 등의 이 복합관계대명사 역할을 보시면 얘는 어느 것을 네가 갖고 싶어 하든지
그죠? 목적어. 누구를 네가 좋아하든지 목적어 얘는 주어네요. 누가 그것을 원하든지 주어. 후메버는 또 보어네요. 그녀가 누구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됐습니다. 근데 보어죠. 당연히 비동사 become이요. become과 비동사의 보어. 자, 그녀가 되고 싶은 그죠?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든지 그녀는 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됐습니다. 참고로 복화형 대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수식병사 앞에 관사가 없어요. 소유격 앞 뒤에는 관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에는 복합 관계대명사 이끄는 부사절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합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뒤에 에버가 붙은 것들을 우리는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버가 붙어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1번 체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복합이라는 말을 붙였고, 이게 포인트죠. 뭐뭐든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후에버 그럼 누구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사가 붙으면 우리말로 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부사절의 역할을 하면 주절에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절이 원래 그렇죠? 주로 주절에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절 역할이니까. 자, 먼저 복합 관계대명사 종류와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노메로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절일 때? 네, 부사절일 때요. 명사절일 때는 다르죠? 명사절일 때는 any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얘는 명사절일 때는 이렇게 바꾸고요. 복합관계대명사를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절일 때 노메로 관계대명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후에버 노메로 후 이렇게요. 노메로 후 또 노메로 후는 노메로 훔 노메로 후즈 노메로 왓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목적격이죠. 누구의 뭐든지 whatever 많이 나오죠. 무엇이든지죠. 노메로 왓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에버는 선택이에요. 사람 사물 다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리고 노메로 후는 어느 사람이든지, 노메로 위치는 어느 쪽 어느 것이든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복합관계대명사고 이제 부사절일 때 바꿀 수 있는 형태를 봤고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부사절일 때는 의미를 아셔야 될 거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복합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일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사절 안에서 또 복합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명사니까 그 부사절 안에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도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문장 하나 보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Whoever may come, 누가 오든지 부사절이에요. 그죠? 왜? 컴마와 함께 주어동사 앞에 왔죠. 주절에 앞에 왔죠. He'll be welcome. 그는 환영받을 것이다. 누가 오든지 환영받을 것이다. 동사 수식해요. 그래서 부사절이죠. 그래서 부사절인데 이 부사절 안에서 후에버는 may come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얘기예요. 자, 부사절의 의미 됐어요. 누가 오든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안에서 이 복합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확인해라. 아, 이 부사절 안에서 복합관계대명사는 주어다. 이렇게 확인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꾸면 no matter who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Who may or may offend 하나 더 볼까요? 자, who may or may offend, I'll tell the truth.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든지, offend, 감정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offend의 동사에 예, 홈에버가 목적어예요. 이 전체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절인데, 그죠? 부사절인데 그 부사절 안에서 복합관계대명사는 목적 역할을 했다. 위에는 주어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whomever she may talk with, 그녀가 누구랑 말하든지 그녀는 항상 뭐뭐하다, 친절하고 polite, 예의 바르다. 이때는 얘도 부사절이에요. 주절의 동사를 꾸미는. 이때 whomever는 전치사 with의 목적으로 쓰죠. Talk with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다죠. 또 whosoever plan it is,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든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이때 it is의 자 보호인데, 보호가 뭐냐면 plan이 보호고 whosoever은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 수식하죠.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누구의 계획이든지 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whatever you may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do it well, 그것을 잘해라. do의 목적어죠. you may do의 whatever는 이 부사절 안에서 하든지 해라, 잘해라.
그래서 목적어다. 위치부 유명히 추우서 부사절이야. 네가 어느 것을 고르든지 너는 기쁠 것이다. 됐죠? 이때 또 위치해보는 이 부사절, 전체 부사절 안에서 추즈의 목적어를 한다. 그래서 부사절의 의미도 확인하시고 그 복화관계 대명사가 부사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니면 소유격으로 명사 수식했는지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대명사와 복합관계대명사. 복합 그러면 우리가 이제 ever가 붙은 것을 말하죠. 접속사 중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 왜냐하면 의문대명사의 개념, 관계대명사 개념들도 다 정리가 돼 있어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오늘 제 설명으로 간단하게 비교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점이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자, 종류와 차이점 한번 볼까요? 자, 의문대명사는 누구, 무엇, 어느 것, 어느 사람, 의문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whatever, whichever.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내지는 어느 사람이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복합 의문대명사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문법 용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문대명사, 복합의문대명사. 그럼 이해하기가 편하지, 그죠? 그리고 해석 자체도 의문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문법 모든 책이 복합관계대명사에 있는 관계로 저도 어쩔 수 없이 복합관계대명사 힘이 없으니까 복합관계대명사 써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합의문대명사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문대명사, 복합의문대명사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의문대명사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의문대명사 이끄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고, 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의문대명사 이끄는, 즉 ever가 붙은 얘들은 자 명사절 되기도 하는데, 자 부사절로 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뒤에 설명을 하고요. 해석은 이거죠. 뭐뭐든지, 그래서 양보가 된다. 그래서 뭐뭐든지라고 해석을 하고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명사절. 그래서 시험에, 조금 어려운 시험에, 뭐, 탭스 같은 문제도 그렇고, 학교 시험에도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오죠?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명사들인 경우는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명사절. 그래서 누구, 무엇, 어느 것, 어느 사람, 어느 사람도 되죠? 위치는. 사람, 사물 다 됩니다. 그게 의문 대명사고. 그래서 든지, 뭐뭐 이든지가 들어가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 예문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시면, 자, 보세요. You may invite whoever you want to meet. 네가 만나고 싶은 삐리리. 자, 문법적으로 따지면, 자, invite의 목적으로 얘가 있기 때문에, 자, 둘 다 명사절이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명사절이 되는데, 그러면 who, whoever 중에 어느 게 되느냐? 목적어죠. 그러니까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둘 다 명사절이 되는데, 어느 접속 써야 되느냐? 해석을 해보면, 너는 만나고 싶은 누구를 초대해 줬다. 이상하죠? 너는 만나고 싶은 누구든지 초대해 줬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whoever.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의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 둘 다 명사절이다. 문장 구조상 목적어니까 둘 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둘도 된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해석을 해보자. 누구를 만나고 싶은 누구를. 이상하죠, 그죠? 저 만나고 싶은 누구든지 이래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whoever.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조를 파악해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더 쉽죠. 그래서 왜 명사절이면 의문대명사고요, 부사절이면 복합관계대명사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 부사절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의문대명사는 부사절이 안 돼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콤마하고 주어동사 왔죠? 그리고 앞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이런 구조죠. 이렇게 해서 콤마 있고 주어동사. 그럼 얘는 문장의 동사를 꾸미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 부사적 어구예요. 부사구, 부사절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근데 후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란 얘기죠. 왜? 후가 있으면 명사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후로 시작을 했다. 후로 시작을 했다. 그럼 얘는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사절이니까. 물론 목적어를 강조해서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콤마 있고 주어동사 있다. 앞에 뭔가 있다. 아, 그러면 주어동사 있으니까 부사절이구나.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는 후 안 된다. 후에 보는 된다. 그래서 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후에보 you may choose.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누구를 선택하든지 I will support the person. 난 그 사람을 지지할 거야. 그래서 부사절 동사를 직하죠. 누구를 선택하든지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선 정답이 후에보 부사절이기 때문이다. 네, 좀 어려운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